바닷속 같은 그런 컬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꽃피는 만다라 명상을 안내하는 만다라 작가 정연호입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반짝이는 예쁜 비즈들로 내 마음의 빛을 만드는 만다라 명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빛나는 나의 마음을 이 비즈 만다라로 펼칠 텐데요. 이 비즈 만다라를 하시면서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내 마음의 빛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명상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비즈들을 쭉 펼치셔서 서클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밝혀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둥근 원은 자신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랑 연결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서클의 중심에 나와 비슷한 비즈를 하나 골라볼게요. 저는 이 은색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제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 둥근 서클은 저의 순수한 마음의 세상입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어요. 이 저의 텅빈 세상이 빛으로, 은색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비즈 만다라 키트에 있는 12가지의 이 비즈를 지금 꺼내 놨어요. 네, 그래서 이 중심에는 저와 닮은 이 비즈를 올려놓고서 잠시 바라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빛나는 나의 마음 만다라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이 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제 마음이 지금 빛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렇게. 마치 마음에 등불이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꽃이 보이네요.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연결해 볼게요. 마치 내 손에서 빛이 막 나온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손끝에서 지금 빛이 흐르고 있다. 호흡하시면서, 네, 이제 조금 더 중심이 좀 단단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어서부터 이제 다시 또 연결하세요. 제가 오늘 이 딥블루의 네모가 네, 보석 같죠? 네. 마치 사파이어처럼 빛나고 있네요. 깊은 바닷속 같은 그런 컬러잖아요. 네. 명상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바로 이 컬러예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얄 블루는 로얄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가진 네. 그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균형을 다 맞춰야 된다는 네, 그 생각도 버리세요. 괜찮아요.
손이 가는 대로 가시면 돼요. 옥수수알 같은 비즈예요. 너무 예쁘죠? 이 옐로우는 존재의 컬러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빠져있던 어릴 때 빠진 이빨이 치아가 다시 나는 듯한 그런 어떤 채워짐? 어우, 너무 예쁘죠? 이 비즈도 너무 예쁘죠? 우리 안에 빛이, 다양한 빛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컬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쓰지 않은 컬러가 있거나 어떤 불편한 컬러가 있으면 내가 그 컬러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 비즈를 놓으니까 마치 제가 여기에 있지만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이 삶이 기쁨으로 지금 이렇게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호흡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은색으로, 은색은 빛의 컬러잖아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들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비즈 만다라 바라보시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명상은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지? 그러면서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가 아니라,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신을 허용하는 게 명상이에요. 이미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들이 존재해요. 와, 너무 이쁜데요? 더 예쁘네요. 빨간색이 띠네요. 꽃별이. 제 마음이 이렇게 반짝이에요. 네. 마음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누구든지 이 비즈 만드라 키트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네, 중간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네. 여러분, 계획 세우잖아요. 계획 세우다가 못 하겠어요. 그 계획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계획 바꾸면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다시 만들고 다시 세팅하면 돼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만들면서, 아,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예쁘구나. 내 마음이 빛나고 있구나. 네,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끝에서 빛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마치 마법사처럼. 아, 내가 진짜 빛나는 존재구나. 내가 빛이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예쁜 존재구나. 그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이 있으니까 더 이쁘네요. 네, 됐습니다. 네, 호흡을 하시고요. 호흡을 하시면서
이 비즈 만다라에 있는 빛을 쭉 빨아들이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대로 이 빛의 세상을 연결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 만다라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빛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지금 이 공간이 환해지는 거 느끼시나요? 이 공간이 밝아졌어요. 네. 그대로 느끼시고요. 이렇게 나는 아름다운 빛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빛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대로 바라보시고요. 가슴으로 연결하시고요. 호흡하시고. 네. 이 빛이 진동하다가 이렇게 고정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고요. 예쁘게 또 기록을 남겨주시고. 네, 좋네요. 이 빛을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낼게요. 안녕 하고 인사하시고요. 내려놓으시고 다시 이제 바깥에서부터 소멸할게요. 아쉬운 마음이 올라와요, 저도. 나의 세상이 창조가 됐고요. 또 경험이 됐어요. 네,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흘러가지가 않아요. 소멸되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빛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 빛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이것도 찍어주시면 좋아요. 소멸된 빛을. 다시 보시겠어요? 여기에 내 세상의 빛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오늘의 이 빛의 진동이 이미 내 몸과 마음에 남아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빛의 세상을 다시 펼칠 수 있어요. 네, 오늘 비즈 만다라, 네, 아름다운 이 빛의 존재인, 이 마음에 대한 만다라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네. 이 키트를 통해서 네, 여러 번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조금 다운됐을 때또 스트레스가 심할 때 명상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비즈 꺼내가지고 비즈 만다라 명상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마음이 금방 밝아지고 또 환해지는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빛나는 나의 마음을 펼쳐보았는데요.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아주 환해지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그림자와 빛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빛에 집중할 때그 빛은 더 확장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음이 꽃피는 만다라 명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